건설업계가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며 정부의 SOC 예산 감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건설이 곧 일자리와 복지로 직결되는 만큼 SOC 예산을 20조 원대로 확대해달라는 주장입니다. 김혜수 기자입니다. 정부의 SOC 예산 감축에 위기의식을 느낀 건설업계가 SOC 예산 정상화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.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등 5개 건설단체들은 오늘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감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. 건설이 곧 일자리입니다. 젊은이와 서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고 있습니다. SOC에 1조 원을 투자하면 1만 4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철물점, 식당, 소형마트 등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줍니다.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보다 20% 줄어든 17조 7천억 원으로 지난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. 업계는 예산 감축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교통의 편리성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등 국민 복지 역시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 17조 7천억 원의 SOC 예산이 확정될 경우에는 건설 경기의 장기 침체는 물론 3% 이상의 경제 성장률 달성,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특히 대도시보다 국내 총생산 대비 SOC 예산 의존도가 더 높은 지방의 경우 예산 감축으로 경제가 더 크게 위축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.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는 앞으로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민적 합의도 얻어나갈 계획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.